그다음 또 가볼까요? 소멸시효에서도 뭐 기산점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요. 자연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제출 서류, 보험금 여기 한번 봐볼까요? 보험금 분담 문제를 한번 제 33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분담 문제, 이게 한번 봐볼까요?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분담 문제는요. 이것은 아주 문제가 큽니다. 봐보세요. 하나는 1억을 가입하고요. 사망. 하나는 3억을 가입했습니다. 사망. 두 개를 가입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1 보험회사에서는 1억, 3 보험회사에서는 3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급 기준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2억이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지급 기준액이. 그럼 지급 기준액 2억이면은 보험금 여기 분담 산식이 어떻게 중복비약 보험금 분담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갑사라고 그러고 을사라고 했을 때 분담액은 이렇게 되냐? 분담액은 손해액 곱하기 이게 갑 플러스 을분의 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분의 A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손해액을 만약 2억이라고 그러면은 2억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면은 4로 나누면은 5천만인가요? 5천만이 되고 갑이 그럼 을보험회사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억 5천만 원이 되죠. 걔 합해서 2억이 되네요. 아니 을보험회사 하나만 가입하면 3억인데 두 개를 가입하니까 합해서 2억이다? 뭐 논리가 안 맞네? 자 그러면은 손해 곱하기 갑 플러스 을분의 갑했을 때이 손해액을 그럼 3억으로 해야 되느냐? 아왜 갑자기 보험 가입금액이 왜 손해액으로 둔갑을 하나요? 자기 신체 사고에서 중복보험이 생겼을 때 보험금 분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르는 것이냐? 보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신기할 따름이에요. 아니, 손해액이란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잡고 해결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실제 중복보험이 있기 때문이죠. 과연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서 중복보험이 있는가 봐볼까요? 중복보험 많아요, 생각보다. 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했어. 부부가. 차가 두 대야. 1억, 3억 가입을 했어. 한쪽은 1억, 한쪽은 3억, 사망. 친구 차 운전하다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내 차에서 1억, 와이프 차에서 3억 나오잖아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때문에 이 자기 신체 사고 분담 문제가 엄청 많아요, 실제. 그런데 어떻게 문제없이 잘 해결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과연 자기 신체 사고에서 손해액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없다면 합해가지고 사학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정답은 무엇일까? 네? 궁금하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중복계약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때문에 중복계약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런 것이 바로 공부할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런 부분.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좀 넘어가죠. 하나하나씩만. 그다음 보험자 대의에서도 문제가 많죠.
제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를 일렬 주차해서 밀고 갈 때 민 사람이 허락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허락 피보험자냐 아니냐. 예, 나는 허락 피보험자라고 그러고 보험사는 허락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허락 피보험자가 아닌가를 이유를 내가 대라고. 묵시적 승낙을 받았죠. 밀고 나가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차를 빼기 위해서 밀었어. 그러면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이에요, 지금. 그렇죠? 승낙 피보험자가 맞죠. 아닌가요? 바로 그런 부분. 제3자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있다. 다음에 또 여기 아 뭐 저 뒤에서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의 대위권인데 보험회사의 피구상도 문제가 되죠. 피구상 보험회사의 피구상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뭐 산재보험에서 피구상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도 역시 피구상 문제가 있죠. 그럼 국민 건강보험 피구상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총 치료비가 5천만 원입니다. 공단에서 이 중에서 3천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과실이 만약에 20%다. 자, 이렇게 과정을 했을 때에 예전에 이제 과거 대판에서 공단의 구상금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총 치료비 곱하기 가해자 과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총 치료비가 얼마냐면 5천만이잖아요. 자, 5천만 곱하기 80% 40% 그러면 4천만이잖아요. 4천만인데 실제 공단에서 지급한 3천만 원. 그래서 이것이 구상금이다라고 구 판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지금까지 판결한 거 다 잘못됐다. 지금까지 공단만 이득을 받았지. 대법원 판결이야. 그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새 전원 합의체 대판. 새 대판에서 공단 구상금은 공단 부담금. 공단 부담금이 3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곱하기 80%다. 38은 24. 2,400만 원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 이 말이 안 되죠. 옛날부터 이건 옛날부터 말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바뀌었죠. 예, 문제가 있으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 피해자 합의금도 그동안 자부담 치료비도 예전에는 그렇게 계산 안 했는데. 지금은 자부담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만약 소송이 갔을 때 물론 이제 자부담 치료비는 다 주잖아요. 최소한 치료비 다 주니까 그게 아니고 소송이 갔을 때 자부담 치료비라고 해도 여기 2천만 곱하기 80% 28에 16 1,6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니 이것은 소송이 갔을 때 소송이 안 가면 치료비는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갔다 그러면 가더라도 과실 상계를 총 치료비 중에서 과실 상계 해가지고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공단이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1천만 원만 줘라는 것이 옛날 판결이라면 지금은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피해자가 6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판례가 옳으냐 이 판례가 옳으냐는 보험 실무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전원합의체의 새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무엇이 옳을까? 그것은 고민할 필요는 없는 문제겠죠. 바로 이런 따뜻한 뭐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설, 이와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